올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닥치는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움츠러드는 몸은 오그라들지만 우리 영혼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보복을 해야 하고 침략을 하여 정복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포로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영하의 날씨에 생애 종지부를 찍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문석 찬양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향해 노래하고 너와 나 사이의 가슴 속에 찬양의 메아리를 들려주는 한 해를 우리는 함께 달려왔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노래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죄악의 감옥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밤하늘의 불꽃놀이요 환희의 찬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2024년 새해 밝은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은하수로 살아가도록 결단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늘을 함께 걸어오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2023년이요 안녕하고 2024년 어서와 반갑다라고 인사해 봅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